Times. 이보다 더 용도가 분명한 기타가 있을까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용도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싶네요. 특화가 돼 있긴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켄베커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확고한 어떤 결심을 하고 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용도가 확실한 기타가 있는가라는 그렇죠. 말도 맞네요. 네. 어쨌든 이게 범용성을 생각을 하면은 구매를 하는 기타는 아니죠. 네. 어떤 그 브리티시 소울의 정수를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기본적으로는 브리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예전에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네. 어떤 그 한 60년대 이런 50년대 60년대 이 시기의 음악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살짝 마니악해요 느낌이. 네, 그렇죠. 네.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이게 일반적인 감성의 브랜드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관이 확실한 브랜드이고 그런 기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게 20세기 음악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리켄베커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맨날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 네, 이유가 리켄베커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 리켄베커를 실제로 정말 유저로서 사용해봤다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죠. 주변에서 이걸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찾기도 진짜 어렵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켄베커가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상징적인 기타로서 사랑받고 계속해서 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살아있는 전설 뭐랄까 살아있는 화석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왜냐하면은 193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일렉트릭 기타를 개발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후라이팬 있잖아요, 후라이팬. 네. 네.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리켄베커의 그 뭐 전설 같은 거죠. 어쨌든 시작이라는 네. 개념에서 봤을 때는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용한 아티스트들이 일단 라인업이 후덜덜하죠. 비틀즈가 가장 크고요. 비틀즈와 더 후, 그리고 뱅글스, 핑크 플로이드, 모터헤드, 메탈리카, 딥퍼플, 예스, 오아시스, 라디오헤드. 뭐 장르와 시대를 초월하는 네. 정말 탑 클래스, 월드 클래스급의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이제 브리팝에 어떻게 보면 정수를 보여줬던 그런 밴드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브리티시 팝 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이제 밴드들의 면면을 보면 뭐 하드록, 헤비메탈까지도 예. 어쨌든 들어가는 있는 거죠. 지금 기타를 계속해서 낮은 생산 수량을 유지해서 희소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이 악기의 그런 전설이 계속해서 이미지 메이킹 되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브리티시를 대표하는 아이콘 그리고 이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쨍글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약간 원시적이면서도 쨍알쨍알한 그 벨톤 같은 클린톤이 진짜 좀 독특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희가 예전에 330을 했었는데 330에 디럭스 옵션이 들어가서 36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좀 제일 크죠? 리켄베커 시리즈 중에서 그렇습니다. 제일 커요. 네. 원래 이제 뭐 330 저희가 기본으로 저번 했었던 게 339만원이었는데 얘는 418만원으로 할인가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비싸군요. 여기 있는 또 특수 스펙을 보면 락커 사운드라는 게 있는데 리코 사운드. 여기. 네. 리코 사운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로 나가갖고 픽업의 하나는 뭐 이쪽 앰프, 하나는 다른 쪽 앰프고 스테레오를 구동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구동을 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360 같은 경우에는 조지 해리슨 그리고 피터 벅, 로저 맥퀸, 네, 다 사용을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타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5 노브 서킷, 요거 또 특허죠, 특허.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2볼륨 소톤인데 거기에 블렌드 노브가 탑재돼서 예. 그 아웃풋에 그 나가는 사운드의 소리를, 캐릭터를 예. 만들어줍니다. 소리를 약간 다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앰프에 조그만 앰프에 달린 톤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뭐 컨투어 라운딩 바디 엣지랑 예, 그리고 백바인딩. 예, 뒤는 빤빤하고 백바인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샤크 인레이가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네, 샤크 인레이는 뭐 거의 얘네의 상징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렌드 노브, 리코 사운드, 네. 그리고 쉘러헤드 머신,
넓은 바디 이런 넓은. 것들이 이제 360의 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빤빤 넓은 바디. 이거 무슨 책상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아 그러게요. 이건 진짜 정말 빤빤하네. 이게 딱 보면은. 네. 그러게요. 아주 뭐 서류 작성하기 좋은. 그러면 자 이게 저번에 저희가 1월에 은총 씨하고 함께했었는데. 330W 339만원 이거 네. 선생님은 덮어놓고 사다보면 거짓골을 보면 은총씨는 빈티지 마니아라면 도전해보자 저는 쨍글벨 해서 87, 8.5 그때는 이제 점수체제가 바뀌기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325C64 네. 이거 선생님 이방원 은총씨는 네.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 사람 뭐야 아 저는 330이 쨍글베리였고요 325C64가 쨍글베리였네요 네, 8.5, 7.5, 7.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범용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가성비 부분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고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운 기타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스쿼드 시스템에 감성 점수가 있었다면 감성 점수는 만점이죠 만점이죠 네. 20점 꽉 채울 겁니다 감성은 만점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그 사항에 대해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상세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2만 5천원의 건속과에 418만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1cm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이 주걱 같은 네. 헤드머신과 리켄베커 여기 쭉 올라오는 트러스 커버 보실 수가 네. 있고요 무게는 3.44kg 두께는 37+3mm인데 픽가드가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윗 픽가드까지는 안 재고요 네. 1차 픽가드까지만 잰 37+3mm 12프렛 뒷둘레는 76mm고요 바디는 메이플입니다 하이글로스 오. 폴리 PNC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그리고 아. 헤드머신은 쉘러입니다 쉘러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베이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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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네 베이클라이트 너트 네 너트는 좁아요 41.402mm 네. 보통 42가 넘어가는데 이건 확실히 좀 빈티지한 그런 연주감을 주겠죠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 전부 다 풀 메이플인데 지판만 로즈우드입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10인치 반지름이고요 보이시려나? 로즈우드를 꽤 굵게 얹고 그러게요. 사이에 바인딩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로즈우드의 결이 보이고 바인딩이 또 예,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이 정도 두께 정도로 놓은 것 같아요 네 5-6mm 정도 그렇습니다 예. 스케일 길이는 629mm고요 24프렛까지 있습니다 의외로 네. 24프렛이에요 의외로 이게 뭐 이 기타가 왜 24프렛일까 약간 이런 느낌이 예. 드는 네. 여기를 치나? 네 픽업은 하이게인 싱글 코일 2 진짜 뭐 둘 앞뒤가 진짜 안 어울리지 않아요? 네. 하이게인 싱글 코일 2 이거 뭐지? 뭐. 야. 진짜 이상하네요 야 그렇습니다 30년 전통 도쿄 한정식 이런 거 아니에요? 앞뒤가 이상하게 네. 안 맞아 네. 네. 투 볼륨 투톤 원 블렌드 컨트롤 있고요 네. 3-way 픽업 셀렉터, 예. 6-set 픽스트 브릿지, 테일피스 장착이 된, R-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코 사운드가 뭐냐면은 리코 사운드 그 단자가 있잖아요. 저쪽에서 이제 잭이 나간 다음에 이거를 이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리코 사운드라는 박스가 따로 있어요 시스템이 네. 예. 리코 사운드에다가 그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코 사운드에 보면 베이스 트래블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이 이제 넥 픽업 요 브릿지 픽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제 푹푹 꽂아주시면은 그 두 개의 이제 앰프에서 따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앰프를 마이킹을 하신 다음에 그걸 믹서에다가 양쪽 팬이 갈라갖고 놓게 되면은 바로 괜찮겠네요. 이제 스테레오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리코 사운드를 구동을 하시려면 리코 사운드 박스를 사셔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없는 것 따로 같아요.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쇼핑에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리켄베커 뭐 수입처 쪽에다가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에다가 네. 그 해외 배송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봤더니 $149 정도에. 근데 거의 다 품절이에요. 파는 데를 아직 저희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들어오게 되면은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코 사운드 박스를 하여튼 가져오셔야 스테레오 구동시키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야, 이걸 지금 이걸 다 열어놨어요. 저 브랜드 저 자 픽업 앞 픽업 볼륨이 이거고요. 톤이 이겁니다. 뒤 픽업은 당신 볼륨이 이거고 톤이 이거고 이게 브랜드라면 약간 다크해졌다가 다 열어놓겠습니다.
330보다 좀 더 풍성하네요. 예, 더 풍성해져. 예. 트윈이 뭐 이 자꾸 우리 모순적인 말을 계속 하게 돼요. 탱글탱글하죠. 사운드가 예. 탱글쟁글. 예. 마샬로. 좁아갖고 줄이 잘 안 맞아요. 요 매력적인 소리도 될 수 있겠네요. 이거. 매력적이에요. 이런 게 진짜 리케베커 매력이죠. 매력 있긴 있어 진짜. 있어, 있긴 있어, 약간 예. 그 공명감이 느껴지는 예. 살짝 빈티지하면서도 약간 공갈빵 같으면서도. 예, 네. 있어, 있어, 있어.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팬더 트윈 리버브. 레드락까지는 물일까요? 아니요, 가보죠. 네, 전혀 물이 아니네요. 물이 아니네. 네. 마샬 게인. 야. 뭔가 확실히 그 하이게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게인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뭐 받아주긴 합니다. 뭐 이거 비브라토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우 약해. 존 포거티가 어떻게 쳤지? 오, 요 정도 재밌습니다. 네, 기타는 재밌는데 어떻게
지금 막 스쿼드 시스템 정신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진짜로. 스쿼드 때문에 막 연주를 못해서 정신없어요. 네, 반주해보겠습니다. 블루스 해보겠습니다. 오, 예, 좋네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네요. 야 미치겠다 이거 뭐야 정말. 쉽지 않아. 어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아 정말 독특한 리켄베커의 360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330에다가 뭔가 좀 더 풍성함을 네. 덧댄 그런 느낌의 정체성 잘 느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용도를 잘 찾아보십시오. 아까 용도 분명하다 그러시더니 잘 찾아보셔야 돼요. 네. 네. 분명히 아니,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쨍글벨 쨍글벨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얘는 저는 좀 더 그거보다 좀 큰 느낌이라 쨍글벨 쨍글벨 이렇게, 네 쨍글벨 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가 큰일이네. 이걸 뭘 어떻게 줘야 되나 이걸 진짜로. 이게 스쿼드만 봐도 둘 다 약간 멘붕이 왔다는 게 보이는 점수 조합이에요. 이걸 뭘 어떻게 줘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준 것 같은 느낌인데 선생님은 사운드 30, 네. 가성비 12, 네.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4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32, 저는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가성비가 10입니다. 10. 이거를 이게 성능비라는 게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저는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총점 76점, 평균 75점. 네. 고득점이기는 해요. 근데 이 고득점까지 오는 길이 예사롭지가 않아. 겁나네요. 야 이게 어쨌든 저는 이 편의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사운드인 기능들 때문에 좀 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리코 사운드라는 게 박스도 따로 구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다 구해놓으면 편의성이 확보될진 모르겠는데 하는 과정이 편하지가 않아. 네. 그리고 디자인은 뭐 워낙에 뭐 역사와 전통의 리켄베커답게 디자인이 17, 18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가성비는 뭐 이제 의견에 따라 굉장히 갈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둘 다 높진 않았어요. 네. 12,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 75점.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사운드 30, 32 받은 거에 비하면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게 네. 잘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다른 기타들이랑은 확연히 다른 느낌의 점수 네. 구성을 받았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32, 뭐 15, 16, 16, 뭐 16, 15, 16 막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많이 하는데 뭐 10, 16, 18 뭐 이런 뭐 이상하죠, 막. 이게 그렇습니다. 막 우여곡절이 많네요. 네, 기타. 우여곡절이 많은 기타예요, 네. 리켄베커. 네, 다음 시간에 또 우여곡절. 이번에는 350V63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더더욱이나 브리티쉬의 느낌을 더더욱 강렬하게 주기 위한 픽업 3개짜리. 오하. 픽업 3개짜리. 강력합니다. 기타는 점점 짧아지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래요. 기타는 더 작아지고 픽업은 더 들어가고. 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저건 이거 안 달렸겠지? 가격은 500이에요, 또. 하하. 503만 원입니다. 누가 네. 이거 준다면 널로 그럼요. 받긴 받죠. 그럼요. 아싸 이렇게 받. 아싸. 그리고 녹음 때 얼마나 쓸지 모르겠네. 이걸로 할까? 어떡할까? 그러니까 되게 녹음 때마다 의지적으로 꺼냈다가 결국엔 안 쓰고 늘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매력 넘치는 기타 36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리버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